고발 사주 사건. 병풍의 대잡이 고발 사주 사건. 이 지금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자유파 후보 중에서 특히 홍준표 후보, 유승민이 지금 그 좌파들의 공격보다 더 거칠게 윤석열 후보를 함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막 굴러갈 것 같은데, 제가 예단하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만 놓고 보면 2002년에 좌파들이 재미 본 그 병풍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한 이 병풍 사건 데자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옛날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지 라고는 아시겠지만 거의 다 사실관계를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이 병풍 사건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건이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지? 제가 그 2002년 병풍 사건을 주요 줄거리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김대엽 병풍 사건, 이거는 대선 7개월 전에 좌파들이 터뜨립니다. 당시 대선이 2002년 12월 19일 날 있었거든요. 대선 7개월 전, 2002년 5월 21일 날, 이 김대엽이란 자,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아들의 병력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러면서 터뜨립니다. 어디를 통해서 터뜨리냐?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이 좌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터뜨립니다. 자, 지금 고발사주 의혹은 어떻습니까? 대선 6개월 앞두고 인터넷 좌파 매체 뉴스버스를 통해서 터뜨리죠. 시점이나 터뜨리는 그 매체의 성격이나가 아주 흡사합니다. 일단 보도부터 해놓고 나서 김대엽이가 나타난 것은 그 두 달 후 7월 31일이에요. 대선 5개월 앞에 앞두고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마치 공익신고자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창 후보의 자녀 병력 비리라고 하면서 나중에 재판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사기 가짜 녹음 테이프를 딱 제시합니다. 김대엽이가 그걸 딱 제시하자마자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이해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언론도 사실관계를 검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전부 이걸 사실로,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보도하고 취재해 들어갑니다. 그 결과 불과 일주일 열흘 만에 이해창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11%가 급락합니다. 네, 그리고 끝내 노무현이한테 39만 표를 져요. 4년간 대세론을 달려왔던 이해창이 이 김대엽의 이 사기사건 공격, 딱 요 한 공격으로 대세론이 꺾이고 결국은 역전패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대엽이는 2002년 4월 전에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감옥을 수도 없이 들락거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 사기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10여 건의 사기 사건 혐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폭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7개월 전에 오마이뉴스하고 먼저 인터뷰를 해서 관심을 유발해요. 그 다음에 이 보도가 나가자 당시 그 노무현 당에서 열린우리당이죠. 야, 열린우리당 전입니다. 민주당에서 여론몰이를 슬슬 합니다. 민주당이죠. 정치쟁점만을 시도해요. 그리고 그걸 중앙일간지가 봤습니다. 기획기사를 하고 메이저방송에 집중보도가 이어집니다. 자, 이때 정권이 누구 정권입니까? 김대중이 정권이에요. 김대중이 정권 때 KBS, MBC 또 뭐 주중동 이런 언론이 정권 눈치 안 볼 수 있습니까? 지금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김대엽의 폭로가 보도되고 그러면서 이 폭로가 기정사실화되는 단계가 되면서 집단 체면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해창이가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것이 거의 뭐 공공연하게 기정사실화 돼버립니다. 그리고 대선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집단 체면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회. 그리고 12월 19일 이해창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 버려요. 이때 이 시민단체 9월 12일 2002년 9월 12일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합동사무처장 장유식이라는 자인데 이게 지금도 그 아마 국회의원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서영교라고 있잖아요. 아마 그 지역구가 저 중랑인지 뭐 노원인지 그쯤 될 건데 거기에 남편이에요. 서영교의 남편 장유식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이 장유식이라는 변호사 이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9월 12일 투명사회팀장 투명사회팀장을 맡은 또 한 명의 변호사가 나타나서 이 두 명의 변호사가 이 고속대령을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이 고속대령은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대엽이는 병력비리 사기꾼이야. 저 병력비리 브로커야.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라고 용감하게 증언한 사람이에요. 이 고속대령은 그 후에 본부감으로 본부감 그러니까 준장입니다. 승진을 하는데 좌파들의 표적이 돼서 내내 고생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편한 다음에 내내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뭐 집이 아마 거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까지 나고 고생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의인이죠. 이 고속대령을 위증죄로 국방부 감찰단에 고발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는 고속대령이 진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대령을 위증죄로 고발한 변호사가 둘인데 하나가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던 장유식, 서영교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 또 한 명이 누구냐? 투명사회팀장.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재명이가 이때 고속대령을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시민단체, 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김대엽이라고 하는 전문 사기꾼. 이 전문 사기꾼의 황당한 조작.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속대령과 같은 이 의인의 이 증언. 이런 것들을 참여연대가 개런티를 해주면서 고속대령을 고발하고 위증죄로. 김대엽이의 이
주장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개런티 보증을 해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그야말로 공범들이고 부역자들이죠. 그 짓을 한 게 참여연대의 합동사무처장 장유식 그리고 투명사회팀장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제 이해창 후보는 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 후에 이 김대엽의 폭로가 가짜였다. 그리고 김대엽의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하면서 소송이 제기됐고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김대엽에 대해서 대법원은 1억 배상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자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와 김대엽에게 각각 1억을 배상하라 하면서 김대엽은 5천만 원, 오마이뉴스는 3천만 원, 일요시사는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병풍의 이 핵심 김대엽은 어떤 자인가? 제가 전문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김대엽은 1985년에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여 명의 방위병을 불법으로 전역시켜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복역한 자입니다. 85년에 징역 1년. 1992년 9월경에 청와대 간부를 사칭해서 이모군의 어머니 민모 씨에게 접근해서 병역 면제시켜주겠다면서 청와대 간부를 사칭하고 병역 면제를 약속하면서 9,500만 원을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이모군의 누나에게 접근해서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려는 이군의 누나에게 그 누나의 딸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극히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더럽습니다. 이런 자가 1998년에는 병역 비리 전문 민간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조모 씨에게 미회수 채권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또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서 복역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김대엽이라는 자는 한 번만 그 프로필을 들여다보면 직업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될 정도의 이런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때 이 김대엽이의 편성에서 같이 의혹을 제기했던 설훈이도 당시에 이 병풍 사건 관련해서 집행유예 판결,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이 병풍 사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가 특별사면으로 서둔이를 풀어줍니다. 김대엽이는 그 후에도 여러 사기와 관련돼서 한 10건의 사기 사건과 연루돼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에 환청이 온다, 불안하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 등등 해서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자 2016년 6월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자 넉 달 후 10월 달에 해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2017년 1월 검찰이 10건에 대한 이 사기 등 10건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서 2019년 7월에 필리핀 말라떼 현지에서 필리핀 마닐라 인터폴 코리안 데스크에 의해 소재가 확인되고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런 직업적 사기꾼의 그 사기에
놀아나서 국민들이 집단 체면 상태가 빠지고 참여연대 왔던 시민단체가 고속대령 같은 의인을 위증죄로 고발을 하고 이러면서 정권을 훔쳐갔어요.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를 정당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좌파들의 수법과 너무도 유사한 패턴을 이미 20년 전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들한테는 이것이 성공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이랬지. 그렇게 해서 이해창이 날렸지. 뭐 그때 그래서 뭐 김대엽이하고 소련이가 잠깐 감옥 갔다 온 건데 야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 어디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의 좌파들이 그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예, 병풍의 대잡이 고발 사주 사건. 예, 여러분들이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 좌파들의 이 움직임을 보면서 20년 전 있었던 이 병풍 사건을 다시 이 당시 좌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해창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